출소율이 다가오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멘토링을 진행하는 전국교정교육자협의회를 김진영 리포터가 찾아갔습니다. 전국교정교육자협의회는 12주간 치유와 회복, 관계성장 등을 교육하는 출소전 새생명임화학교를 운영해 재소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상담과 또 성경 공부와 또 예배와 특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우수용자를 돕는 일, 또 사형수를 격려하면서 이 변화시키는 일, 이런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전 교도소 강당에서 열린 제5기 수료식에 13명의 수료생들이 수료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교협 대표회장 김성기 목사는 교정교육자들의 헌신이 불신 재소자들의 기독교 개종으로 이어져 재범률이 현저히 줄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그 인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과 달게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선진 대한민국이 되는 일에 꼭 일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이 밖에도 전교협은 출소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새 삶의 설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한 출소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CBS 뉴스 김진영입니다.